2022년 5월 셋째 주인 오늘은 지난 한 주간 호주에서 가장 이슈가 된 뉴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든입니다. 지난주 이슈가 된 소식은 2차, 3차 토론회에서도 계속 설전을 이어간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와 알바니지 노동당 당수. 밀리는 여론조사를 뒤집기 위해 회심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자유당. 퀸즐랜드에서 계속되는 폭우로 홍수 피해가 이어지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5월 21일 연방 총선을 앞두고 자유당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와 노동당 앤소니 알바니지 당수는 2차, 3차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두 지도자가 진행자의 제지도 무시하고 서로 주장만 전개하는 등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2차 토론회에서는 주택 구매력, 민생 안정, 정치권의 여성 영입 확대 방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으나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거의 말싸움 수준으로 전락해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는데요. 해당 토론회 시청자들은 두 후보에게 무승부 평가를 내렸습니다. 마지막 3차 TV 토론에서 두 후보는 최저임금부터 기후변화, 무상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놓고 불꽃 튀는 공방을 펼쳤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노동당 알바니지 당수는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물가 상승률인 5.1%에 맞춰 임금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알바니지 당수는 과거 호주 공정근로위원회의 마지막 공식 임금 인상 조치는 호주 인플레이션의 1.1%였을 당시에 2.5% 인상 조치였음을 예로 들었습니다. 만약 물가 상승률보다 임금 인상폭이 낮을 경우 직장인은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을 경험한다고 밝히며 이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임금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하면서도 물가 상승률 5.1%에 맞춰 임금을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더욱 높아지고 결국 금리가 오를 위험성이 높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노동당의 5.1% 임금 상승률 주장은 이를 관장하는 공정근로위원회의 압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결국 두 후보는 공정근로위원회의 임금 인상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호주 노조협의회는 공정근로위원회에 최저임금 5.5% 인상을 요청한 상태로 노조 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최저 시급은 현재 20불 33센트에서 21불 45센트로 인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을 3% 인상으로 지지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계속된 차일드케어 정책 토론에서도 두 사람의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노동당은 차일드케어 지원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여성들이 일터로 복귀하도록 장려하고 여성들이 경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경제 성장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지 당수가 차일드케어 정책 비용이 54억 달러인데 이는 잠수함에 쓴 55억 달러보다도 적다고 지적하자 모리슨 총리는 지금 잠수함 계약을 지지하지 않느냐며 미국, 영국과 함께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로의 기질을 공격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알바니지 당수는 총리로서 총리가 책임을 다하지 않고 총리 재직 시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하는 데 열중했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국정을 운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 팬데믹 국가적 재앙 속에 밀어붙이기 식의 리더십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변할 때가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모리슨 총리는 알바니지 당수가 선거 캠페인 동안 많은 실수를 하는 등 총리직을 수행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비난했습니다. 3차 토론회의 경우 부동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알바니지 당수가 50% 득표율을 보이며 34%를 기록한 모리슨 연방 총리를 앞섰습니다. 이로써 세 차례 토론회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 토론회에서는 알바니지 당수가 승리 평가를 받았으며 두 번째 토론회에서는 시청자들로부터 무승부 평가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지난주 로이모건의 양당 선호도 조사에서 노동당은 자유당 연립에 9% 앞서고 있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노동당은 지난주보다 0.5% 상승한 54.5%를 기록하며 45.5%를 기록한 자유당 연립에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가 전세 역전을 위한 회심의 카드로 부동산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어제 브리즈번 컨벤션 센터에서 거행된 자유당의 총선 승리 출정식에서 슈퍼 홈 구매 제도를 발표하고 첫 주택 구매 희망자들에게 최대 5만 달러 범위 내에서 슈퍼 애니션의 적립금 40%까지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55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더 작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다운사이징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자금에 대해 30만 달러까지 자신의 슈퍼 애니션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당은 주택값만 폭증시킬 것이라고 비난하며 가장 필요한 부동산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주택 구매력 증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연방 총선 사전투표가 지난주 월요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에 걸쳐 550곳의 사전투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하는 유권자는 별다른 절차 없이 사전투표장을 방문해서 투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주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1일 선거일에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해야 하지만 사전투표처럼 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선택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AEC 웹사이트에서 우편 투표 신청이 가능한데요. 우편 투표 마감은 5월 18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난 12일 이후 퀸즐랜드에서 여섯 번째 치명적인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폭풍우가 퀸즐랜드 남동부 지역에 계속 피해를 입히면서 홍수 산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 전역의 주민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습니다. 브리즈번 서부 그랜탐에 대피 사이렌이 울렸고 로키어 크릭 수위가 홍수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면서 당국은 저지대 주민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브리즈번시 카운슬은 페리 운항을 중단하고 모래주머니를 배포하고 있으며 홍수 다발 지역 주민에게 차량을 고지대로 이동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주는 2차, 3차 토론회에서도 계속 설전을 이어간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와 알바니지 노동당 당수, 밀리는 여론조사를 뒤집기 위해 회심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자유당, 퀸즐랜드에서 계속되는 폭우로 홍수가 이어지고 있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주간 뉴스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